컴퓨터 개발 워크샵 두 번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형식은 종합 토론을 했고 지금 사회를 보는 저는 소속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슈어소프트테크에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 김명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아마 여기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제1회 워크샵 때 저희가 그 넥슨의 후원을 받아서 넥슨 개발자 대회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CPU, 시스템, 운영체제 그리고 한글 입출력에 관해서 20세기 대한민국 컴퓨터 개발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늘 진행된 것처럼 한글 처리 또 그 자연어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20세기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원래 여러분들 초청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세 분의 의장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소사이티를 아마 대표하실 수 있는 우리 숙명대학교 최정원 교수고 또 지금 우리 부회장을 한번 초청했고 홍보희 교수님은 지금 수석 부회장이신데 내년에 회장이세요. 그래갖고 아마 내년에 또 이런 행사를 총괄 책임지실 분이어서 아마 또 책임 있는 답변과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렇게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그 오늘 진행됐던 것에 대한 소회, 느낌과 뭐 모자랐던 점 뭐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한 1분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후반부에는 지금 여기 제시한 그 주제처럼 2017년도에는 워크샵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됐으면 좋겠는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주제의 예시는 어떤 분야를 다룰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보호 이런 것들을 별도의 세션으로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의 세션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별도의 워크샵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해주셨고 또 하는 방법은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학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특히 그 전자공학회나 통신학회나 다른 학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이것에 너무 그 영향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샵에 관한 그 소회나 아니면 조금 모자랐던 점, 또 바라는 점을 외부 입장에서 우리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 오늘 좌장이 아니신 분 두 분을 먼저 제가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좌장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그 순서대로 해서 세 분의 좌장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워낙 그 과거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뭐 인터넷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뭐 또 게임 이런 것들 접하게 되고 한 거에 대해서 역사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작년에 우리 제주대학교에서 정기란 교수님이 발표하셨죠? 예, 그때 이제 그 또 행사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저희 은사님들 이렇게 은퇴하시는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그 이런 워크샵, 역사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마련해 주신 우리 정기란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아마 넥슨에서 이런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정보통신 소사이어티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그 82년 5월 달로 지금 역사가 아마 기록이 돼 있을 텐데 키에트라는 데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처음으로 인터넷 TCP/IP를 연결해서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터넷 분야에 좀 저는 이제 종사를 해오고 있고 지금 정기란 교수님이 오늘 뭐 여기 30년 역사 아시아 지역에 책을 썼습니다만 저희들 그 키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진흥원.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2005년, 2006년도에 지원금을 좀 받아가지고 키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국인터넷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i-museum.or.kr이라고 하는 도메인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지원금이 끊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키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뭐
인터넷 역사 박물관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그 링크가 이렇게 쭉 따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들이 82년도부터 자, 지금 꽤 2010년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아마 그 이후에도 키사 자체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께서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역사를 보면서 느낀 소회는 사실 이제 제가 30년 이상 대학교수 하면서 남문만 보고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논문만 쓰고 그렇죠. 어떤 과제하고 이런 걸 해왔는데 이제 역사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큰 숲을 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후학들한테 굉장히 아까 이제 뭐 리니지 바람이나 등 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어떤 그 통찰력 있는 어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발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기회를 놓친 것, 그죠? 이때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그 얘기는 현재도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또는 IT 쪽에서 지금 이 타이밍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큰 미래의 방향을 못 보고 놓치는 거 이런 거를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내년 행사는 이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대진 강대진 선생님 여기서 네, 저 호칭을 전부 선생님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차장님. 네, 저는 사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그 80년대, 90년대에는 케찹이 아니라 리드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뭐 게임이니 하여튼 뭐 이 소셜이나 북 서비스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걸 다시 깨닫게 돼서 굉장히 유니크한 그 우리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앞으로 그 곳에 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 세션 제가 오미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글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한중일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었어도 이제 타이완 같은 데는 PC가 굉장히 많이 보급됐는데 일본도 그렇고 다 자기 나라 문자를 그 컴퓨터에 입력한 거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었는데 이거에 그렇게 그 일본이나 그러니까 그 타이완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기에 들어간 일본으로서 게임 많이 했던 그런 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정말 우연히 적절히 한글 이 처리 문제가 적당히 어려우면서 그 당시 기술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챌린지를 끼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처음에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각기 또 다른 분야로 가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다른 분야에서도 참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데서 못했던 걸 많이 그 먼저 그 나서서 했다는 게 굉장히 그걸 다시 이제 느끼면서 이런 사실들을 지금 우리 후배들이 알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런 그 그런 프라이드나 그런 뭐 사명의식을 갖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그 느낌을 가져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정희 교수. 참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이 히스토리 워크샵을 한 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웃사이더로 보다가 이제 인사이더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일단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정보가 개발된 이런 대한민국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긴 의도적으로 남기는 기록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흥미 있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기기를 원했는데 향후 이런 작업이 좀 잘 진행되면 우리나라 민족이 좀 기록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조 왕조 실록을 만든 민족이고
그러니까 아마 기록을 한다는 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이 기록이 활용될지는 모르지만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길란 교수님께서 두 번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료도 만들고 포맷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됐으니까 좀 향후 자유롭게 분야별로 또 잠깐 떠오르는 생각은 시그나 소사이어티 별로 한번 이것을 스스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시그나 소사이어티 별로도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불모지에서 막 뭔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 어떤 지난번, 요번에 두 번의 모델이 생겼으니까 한번 각 시그나 소사이어티한테 이런 걸 소개를 해주고 보여주고 한번 참여를 자유롭게 해봐라. 그래서 한 번에 한두 개나 세 개의 시그나 소사이어티들이 준비한다면 매년 한 번씩 이런 워크숍이 이런 포맷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가지 해봤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마지막 세션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농담으로 했지만 정말 죽어라고 가르치고 못 살게 구는 것보다 그 라이트 타임에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좋은 시간을 시간과 충분한 시간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냅두는 게 이게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실증을 지금 낸 이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전 이런 샘플들을 제가 앞으로 교육부나 미래부에 제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와서 발표해 주신 우리 송 선생, 김 선생 둘 다 좀 여기저기서 발표를 많이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사실은 그냥 아무나 그렇게 시간 줘서 되는 게 아니었고 굉장한 코딩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보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고 당시에 최고의 개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논문 쓰는데 쓸데없는 논문 쓰는데 쓴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게 쓴 거죠. 근데 지금은 사정이 뭐냐면 교수들이 SCI 논문이라고 하는데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한랑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길만 교수님은 논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그리고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진짜 시스템 만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뭐 제가 옆에서 발표했으니까 오랫동안 뵀으니까 잘 아는데 그런 교수들과 그런 실험실과 그런 환경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묶어서 앞으로 좀 미래부나 교육부에다가 진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선생님 교수님은 이분을 쓴 게 아니라 본을 썼기 때문에 다음 진짜하는 겁니까? 진짜 정말로 저기 정기란 선생님은 오늘 저 전체 그 마무리를 한번 먼저 해주시죠. 아니 마무리는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늘 워크숍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아니 그 이 요새 제가 한 5년 정도 역사라는 거 많이 그 만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 예를 들면 이거 그 인터넷 히스토리도 책 세 권 만들었고 근데 뭐가 중요한 거 하면 기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IT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얼마 정도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래에 한글 아니면 그 네이버의 그 서치 엔진 왜 누가 어떻게 그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고생했는데 어떤 식으로 뭔가 좋았는데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거 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상 그 리서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한번 제가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IT의 리더, 뭐 네이버, 뭐 아레아 한글, 그 넥슨의 그 스피치 한번 지금 쭉 조사했어요. 영어하고 한글하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어는 제로, none. 왜냐면 중국 영어로 오르마쳐도 있는지 아세요? 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뭐 골고루 있어요. 근데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근데 겨우 제가 찾아내는 거는 넥슨 김전주 사장의 한글로 발표하는 거, 그 유튜브에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만 있는 거 있는 거 다행이네요. 그 박사님 수업이었지. 안다. 근데 근데 이거 반면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는 이제는 그 미디어 이거 녹화만 하면 앞으로 50년, 100년 그 보정하는 건 하나도 문제 없다는 거. 예를 들면 그 오늘 김현택 교수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그 계산통계학과, 계산공학과 만들어지는데 그거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 컴퓨터 분야, 교육 분야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 그래도 다섯 개, 여섯 개는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그 계산통계학과 그 만들었어요? 컴퓨터 공학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 통합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그런 거, 제로. 그거는 안 되죠. 그거를 우리 후배한테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는 이 IT 분야는 앞으로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지난 40년씩 뭐 했는지, 아, 그래도 기록하는데, 기록해야지. 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같은 거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대로 없어요. 특히 인터내셔널 그 히스토리는,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아시아에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뭐, 지역으로 이야기하게 했어요. 이거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고 때 제가 교통사고로 이 세상 돌아오면 왜 그때 86년에 뭐가 있었는고 그 기록이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제대로 기록하는지 라는 거 얼마 정도 우리 프로페셔널 그 리스폰서빌리티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먼저 정보과학계부터 할 수 있는 분야에 지난번에도 그 김현준 박사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그 그래도 오래 하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나도 하는 거죠. 그래도 발표해야 되는 거 6개, 7개, 8개 정도 있는데요. 아, 그 도저히 이 워크숍에서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내년에 데이터베이스 연구해서 그거로 뭐 예를 들면 90분짜리 세션 뭐 하나, 두 개, 세 개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다른 연구에서 뭐 비슷하게 뭐 있겠지요 라고. 근데 정보학과학계에서 그 시작하면 전자공학계, 통신공학계도 그 정보학계에서 커버 못하는 분야 주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에 저는 교육이라는 거 이 분야에 시작한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 육성하는 데 도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 내년부터 그 정보과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그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거는 먼저 20세 있고, 지난 세 있고, 먼저 그 이상 연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하는 거고, 이제는 20세기만 아니고 21세기까지 다 합해서, 근데 많은 분야 다 커버하는 식으로 그 본격적으로 하는 거가, 하는 거에 도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